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흥군청 공무원과 여수 유흥업소발 전남 동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만 모두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지역사회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봉산동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이 긴급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시작으로 이번 환자들의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내린 긴급조치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 가족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좀 요소 완전 청정지역이 방역 같은 거라든가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없었는데 갑자기 종원에서 눈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특히 지역민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전남 동부권 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이어서 불안감이 더욱 큽니다. 주말이 모아갖고 나 빨리 다 해주고 나 밥 다 해주고 정도 올라갈 건데 오늘 지금 가는 겁니다. 여수시는 생활 속 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일주일 추가 연장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 5월 4일 0시부터 9일 24시까지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간 연장하여 5월 16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 단 확진자 발생 추이를 분석하여 조기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고흥군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산과 도덕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코로나19 면민 전수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군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정도에 따라 전 국민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여 동안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모두 100여 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청 공무원과 여수 유흥업소발로 시작된 이번 전남 동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수칙을 위반한 제사모임과 목욕탕, 마사지샵, 요양병원 등지를 통해 지역 내 곳곳으로 강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가 또 한 번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지사가 오늘 여수와 고흥을 잇따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살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지난 2일 이후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여수와 고흥을 잇따라 방문해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접촉자에 대한 선격리 후 신속검사 등 행정력을 집중한 빠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여수의 모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별 맞춤형 간병 대책을 마련해 불편함이 없도록 대응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는 오늘부터 고흥군과 여수시에 역학조사관과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급파해 상황 안정시까지 상주하며 심층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순천과 여수에서는 여순을 알리기 위한 여러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 국회에서는 지역의 열망을 담은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14연대 군인들과 군경 사이에 첫 교전이 벌어졌던 순천 장대공원. 지난 4일 출범한 순천시 여순민관협의회는 이곳을 상설 기록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첫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처럼 누구나 여순을 기억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순 투어를 많이 오는데 사실 우리는 말로 다 해야 돼요. 제주처럼 다 기억 공간들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상설 기록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록관이면서 교육관이면서 또 전시관이 될 수 있는. 협의회는 이어 최근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유적지 9곳의 표지판을 세우고 유족들의 증언을 영상으로 남기는 체록 작업과 주요 유적지에 대한 사연을 만화로 풀어내는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순사건 홍보 영상을 자체 제작해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여수시 역시 여순사건 추모공간을 만들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혹했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후 유족들의 아픔을 생생하게 담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여러 가지 후속 대안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열망과는 달리 특별법 제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행안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한 걸음을 내디뎠지만 총리 임명동의안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냉각기류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본회의 일정이 정해지고 나면 연이어서 상임위 일정들도 정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일정이 정해지면은 우리 여순특별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으로 상정되기를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회의 관례에 따라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합니다. 결국 현재의 경색된 분위기가 풀리지 않는 한 특별법의 운명을 가늠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5분쯤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내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공장 일부를 태우고 펌프차 7대 등을 동원해 20여 분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서는 공장 내 생산 과정에서 모터 과열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흥해상에서 해삼 채취 작업 도중 실종된 70대 해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58분쯤 구흥군 도양읍 등량도 서쪽 100m 앞 해상에서 해삼 채취 작업 도중 실종된 77살 해녀 A씨가 오늘 오전 10시쯤 실종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해경은 사고 발생 당시 함께 조업 중이었던 어선 선장의 진술과 함께 A씨의 외상 흔적 여부 등을 통한 정확한 사망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내일 진행됩니다. 또 이번 주에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다시 맞이한 5월,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두환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해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회고록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재판에는 전두환이 인정신문을 위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두환 측은 항소심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전두환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2일에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지난 1년간 조사 결과 발표도 이루어집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탈북자 등의 양심선언, 3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장병들의 진술이 담길 걸로 예상됩니다. 또 조사위는 전두환을 광주에서 목격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검증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까지 전두환의 책임을 물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역사 과정에서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헬기 사격과 집단 발포 명령 등 아직도 미완인 진상규명의 실마리가 풀릴지 41년이 지난 5월 광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여수 아쿠아플래닛의 벨루아가 또 폐사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화 여수 아쿠아플래닛에서 사육한 흰고래 벨루가 수컷 루이가 지난해 7월 폐사한 데 이어 10개월여 만에 수컷 루오도 장전염증으로 폐사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벨루가 암컷 한 마리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빠르게 방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벨루가는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 근접종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등에 등재된 멸종위기종입니다.